이번 주 쉽니다. 네, 누가 쉬느냐? 여야 대표가 쉽니다. 여야 대표 이번 주 쉽니다. 윤 대통령도 짧은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야 대표,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둘다 쉰다고 하는데 쉬면서 휴가 동안에 저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게 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일단 책을 좀 읽겠다. 위대한 협상, 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 기본소득 비판, 그리고 세습 자본주의 세대란 이런 책들을 좀 읽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이런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난세일기.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을 한 책입니다. 같이 가면 길이 된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시청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DP 시즌 2. 이게 뭐냐?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있었던 어떤 폭력이나 부조리 등의 내용이 담긴 바로 그런 드라마입니다. 시즌 1이 굉장히 또 이게 흥행을 했었죠. 시즌 2가 나왔는데 이거를 좀 시청을 하겠다. 휴가 기간 동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원규 위원님. 네. 사실 여기서 갖는 메시지가 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대표의 이 휴가 기간 리스트. 두 대표께서는 사실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전국 구상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렇게 책의 정치학이라고 해서 자신이 어떤 휴가 중에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어필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떤 부조리와 그리고 동반, 단합 이런 키워드를 지금 마음을 다지시는 느낌. 특히 난세일기는 자신의 어떤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대한 네. 어떤 거울이도 보이고요. 김기현 네. 대표님은 뭔가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측면. 하지만 기본소득 비판이란 책은 이제 그 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맹점을 파악하시려는 그런 구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휴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휴가를 취소하시려고 했다는 마음이 깜짝 놀랐었는데 네. 다시 휴가를 가지신다고 하셔서 꼭 국정 구상을 위해서 휴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윤 대통령도 일단 휴가를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내달 초, 8월 초에 짧은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 2 플러스 알파 개각 등을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 지방경제 내수 진작을 좀 고려하고 있다. 그 산업부 과기부 장관 교체 가능성. 항상 대통령이 휴가 갈 때쯤 되면 나오는 게 개각 고민이 늘 따라 붙습니다. 이번에 산업부 과기부. 그런데 2 플러스 알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체 윤 대통령 휴가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궁금한데, 역대 대통령 휴가를 어디로 갔는지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가만히 서서 인사하세요. 기자리에서 손짓자. 잠깐만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들이 휴가를 좀 즐겼던 그런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휴가지 하면 또 저도 해갖고 저도에서 또 대통령들 이제 휴가를 즐기는 모습도 있곤 했었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은 휴가를 어디로 갈까요? 예, 대통령 대표적인 휴가가 이제 과거에는 청남대였는데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청해대라고 할수 있는 저도에 이제 많이 가셨죠.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이번에 이제 저도에 아마 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뭐 수해라든지 특히 뭐 후쿠시마 그런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저도에 가서 어떤 전국 구상을 좀 하시기 위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뭐 멀리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국내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뭐 폭우, 폭염도 있고 하니까 전국 구상을 차원에서 뭐 가지 않겠느냐. 저도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휴가지에서 2 플러스 알파 개각 등을 구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2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과기부, 그리고 산자부, 산업부 과기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건데,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옵니다. 홍정민 의원님, 플러스 알파. 어디가 좀이 개각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부 과기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플러스 알파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좀 해야 되는 부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임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통일부 장관과 그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통일부 장관 다시 임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사실 좀 여야 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방통위원장 얘기도 있고 한데 일단 이 산업부 과기부 장관에 이어서 추가적인 개각이 있을 것이냐 여부도 윤 대통령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8월 초에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뭔가 좀 더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여기서 하나를 좀 마저 보겠습니다. 마스크 써야 하나 이 생각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너도 나도 재확진. 3주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두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마스크 다 썼는데 재주문해야 되나?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휴가철을 맞아서 하루에 5만 명도 초읽기다라는 건데요. 네, 상당히 질기다. 네, 이 질기는 코로나. 극복하는 방법, 결국 또 마스크 쓰고요.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부분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 폭우, 코로나까지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